쏘리. 아, 쏘리. 미안합니다. 예. 근데 원래 조명 끄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조명 끄면 이렇게 돼요. 예. 와우, 파킹 이거.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예. 아. 샹블리에 키세요. 아, 몸이 으슬으슬하다. 샤발. 늦잠 잤어, 오늘. 11시에 일어났어. 미친. 잠 존나 오래 잤네. 하이. 반갑다. 반갑다. 어서들 오니라. 어서들 오니라. 반갑다. 오, 쉣. 몸이 으슬으슬하네. 휴방 빌드가 아니고 진짜 으슬으슬하네. 아우, 지겨워. 그럴 거야. 나 호스트 긴팔 좀 코스트님은 가온나. 드디어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냥 저 집업 하나만 줘봐봐. 어우, 나 몸이 좀 으슬으슬하네. 일반인이랑 데이트 해명해? 뭐 떴어? 해명을 해야 될 차례인가? 그래, 일반인이랑 데이트했다. 왜? 안 되냐? 어? 안 돼? 오나홀 해명하라고? 벌써 그것도 떴어? 캐스퍼냐? 아이씨. 안 걸릴라 그랬는데 바로 떠버렸네. 미안하다. 미연 씨 그만하라고? 미친놈들. 야라이 미친놈들아. 어우, 땡큐. 국을 좀 맑은 거 하나만 시켜봐봐. 대구탕? 대구는 좀 에반데? 대구랑 황태랑 저기랑 매한가지 아니야? 그리고 황태해장국 그런 거 좋다. 어우, 맑은 거에다 먹어야겠어. 어우, 요즘 너무 대구 비하했냐고? 와, 억까지리네. 얘들아, 왜 억까해? 어? 왜 억까하냐, 니네? 머리 좀 정리해라, 빡빡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미용실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장난이고 내일은 꼭 갈게요. 후드집업 상수리엔 사이즈 110이요. 미역국이지. 나이키가 좋아. 내 사이즈 나오잖아. 날코한테 잘라달라 해 그럼. 머리가 길어야 저길 하지. 조금 뭐 하냐고? 어제 하루 종일 잤다는데? 입술 좀 발라야겠다. 나이키 정식 모델 사이즈 맞는 데 있냐? 내가 무슨 뭐 빅현배냐, 엄삼룡이냐, 빅조냐? 오바 좀 하지 마.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맞는 데 은근히 많아. 백화점 가서 한벌 정도는 입을 수 있어. 내 인생 첫 별풍선. 빅조씨 아프대? 왜? 어디가 아픈데? 의식이 없다고? 사경을 헤맨다고? 진짜? 그 정도야? 왜? 사고 당하셨어? 신부전증? 신부전증이 아니라 신부전증 아니야? 미음? 신부전증 아닙니까?
심부전증이야. 아마 그 심장이 안 좋아지는 거. 그지. 그 비만인들한테 무서운 진짜 그 질병이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야.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 이제서 왔다. 아, 시작됐다. 그의 공포가 시작됐다. 공포충 왔다. 좋됐다. 와, 이제서 왔다. 어떡하지? 코트 씨, 혹시 오늘도 준비 안 된 건가요? 어저께 준비가 됐었는데 어제 안 오셔가지고 다 지웠습니다. 예, 왜 어제 안 오셨나요? 어제 오셨어야죠. 내가 민속촌 모시고 가려고 가서 귀신의 집에 묶어드리게. 어제 여친이랑 모텔 갔었죠. 저는 하하. 아, 그래요? 모텔 가셨어요? 지웠다는 게 말이야, 방조야.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재수 씨, 오늘은 공포선을 못 합니다. 예. 내일 오세요. 예. 그 지운 거를 내일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오셔 가지고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데요. 예. 오자마자 공포설 얘기해버리니까 뭔가 공포설 이거를 나랑 좀 정을 떼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 재수 씨는 진짜 가성비 개쩐다. 인정. 말씀이 많으셔서. 철구 방송 언제 킨데? 몰라, 나 그런 거 안 물어봤어. 방송 언제 하냐? 이건 안 물어봤어. 철구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켜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했냐고 물어본 거야. 종일 잤대 어제. 대화해봤냐? 얘기했다니까. 곧 하겠지. 내일이나 하겠지. 내일 낮방이나 아니면은 좀 일찍히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철구는. 나도 나이가 먹었나. 철구 방송보다 코트 방송이 더 재밌음. 철구 방송도 나이대 은근히 있지 않나? 30대 분들 많이 보시는 걸 알고, 30~40대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송을 약간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게 있어. 방송을 습관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오늘 쪼꼬북이 부활했다고? 아, 진짜? 쪼꼬북 씨가 아프리카 있을 때 어땠는데? 뭐 되게 유명했었어? 근데 유명했었으면 방송을 안 접었을 것 같은데? 아, 닉변했어? 철구빨이 좀 있었다? 근데 지혜가 좀 싫어하지 않나? 대 알면서 왜 물어보냐? 나 몰라. 내가 쪼꼬북이 누군지 어찌 알아? 나 활동할 때도 쪼꼬북 없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타 플랫폼이 있었을 때 아프리카 자체를 안 봤어. 너네 같은 보고 싶겠냐? 그때 아프리카 한창 미워했는데. 나랑 그 활동 시기가 달라. 근데 아프리카 접은 사람들은 다 그게 있어. 그 접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방송에 학을 뗀 사람들이 방송을 접고 나면은 그 방송했던 자기의 그 과거에 그거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근데 그거는 난 좀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어찌됐건 거기서 자기가 얻어간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 다 잃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방송을 하면서 그것도 자기 선택이고 자기 의지인데. 근데 뭔가 그런 사람들도 되게 좀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더라고.
방송 접고 나서 엔터를 잘못 들어갔다가 접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건 이제 멍청한 애들이 엔터를 들어가는 거야. 방송을 시작할 때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그냥 네이버에다 방송하는 방법 이것만 쳐도 얼마나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캠이랑 뭐 기본적인 방송 장비 세팅 이런 것들 싹 다 있는데 그거 자기가 안 하고 어떻게든지 대여받아가지고 잠깐 해볼까? 발만 담갔다가 빼볼까?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엔터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나누고 그 지랄한 거 아니야. 엔터 들어가면 걔네들이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해주는 거 일도 없어 얘들아. 내가 엔터 들어갔던 역캠들이랑도 얘기 많이 해봤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장비 뭐 저도 지원해준 것도 없고 합방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야금도 엔터 사기당해서 중간에 들어가서 50% 나눴다고 말 많이 했다고.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멍청한 선택을 하는 거야. 왜 그 방송에 발만 잠깐 담갔다가 뺄 생각으로, 아니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애초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로 그 엔터 들어가는 건 좀 매봐야. 엔터 들어가서 잘 됐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지. 어떤 분야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사전조사는 어느 정도는 해놓고 들어가야지. 인정? 맞아 맞아. 그래서 엔터 들어가는 거는 바보짓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트홈 나 그거 2편 보다가 자빠져 잤어. 도저히 피곤해갖고 못 보겠더라. 근데 너네가 말하는 그 문제점을 알겠어. 스위트홈의 문제점은 뭐냐, 일단은 그 연기들도 좋고 뭔가 정말 웹툰을, 장점은 그거야. 웹툰을 그대로 옮겨왔다 그랬잖아. 근데 약간 웹툰 느낌이 나긴 해.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껄끄럼 없이 좀 매끄럽게 이렇게 잘 나오고 좀 배우들이 연기가 괜찮더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뭐냐면 그냥 정말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내가 웹툰은 못 봤거든. 근데 단점은 이제 롤 부금. 그래서 좀 그거 롤 부금 계속 나오는 거 그거 좀 별로더라. 나도 거기서는 좀 약간 몰입도 깨지기는 했었어. 왜 하고 많은 그 부금 중에서 롤 부금을 넣었는지. 그건 어쨌건 뭐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보지 않을까 제작진들한테? 제작진들 간담회나 뭐 이런 거 뭐 하지 않을까 나중에?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뭐 팬들이랑 소통하거나 뭐 그런 적이 할 때 그때 아마 물어보겠지. 그건 좀 애반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좀 별로인 부분은 일단은 프레임이 좀 낮더라. 그 괴물들 나올 때 있잖아, 프레임이 좀 낮아가지고 약간 30프레임밖에 안 돼 보여. 뚝뚝뚝뚝 끊기면서 약간 찰흙 애니메이션 그 느낌 나더라고. 그 괴물들 등장할 때 좀 그래픽 티 많이 나는 애들은 좀 있더라고. 한 회당 30억을 썼다며. 근데 그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됐지. 일단 30프레임으로 쓰면 좋은 점이 일단은 굉장히 좀 날카롭게 나오고 굉장히 좀 선명하게 나와. 선명도가 뒤져. 괴물들이 선명도는 오지는데 프레임이 뚝뚝 끊겨. 원래 영화는, 그러니까 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다른 배우들이 60프레임으로 움직인다 치면은 괴물들은 30프레임으로 움직이는 약간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그 스톱 애니메이션이라 그러나? 그거 있잖아, 그 찰흙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조금씩 틀어서 찍고 조금씩 틀어서 찍고 막 그러잖아. 그 느낌 난다고. 좀 끊긴다고. 말을 하면은 좀 알아들어라 이 개새끼들아. 뭔 원래 영화는 30프레임인데 병신 어떻게든지 까보려고. 뭔 말인지 척하면 떡 알아들어야지. 뭐 그거 말고는 그냥 볼만하긴 하더라. 볼만하긴 하더라고. 2편까지 봤어 딱. 스위트홈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얘기 하려고 하다가 떡이 나와버렸어. 미안하다. 원래 자고 일어나면 뇌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말을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오프닝을 무조건 1시간은 하고 가는 거야. 말빨이 안 되거든.
나 이 상태에서 바로 토큰 들어가잖아. 개 조처 발린다. 여러분들 좀 대화하면서 좀 뭔가 그 예열 시간을 가져야 돼. 그 예열 시간이 필요해 나는. 그 예열이 안 되면은 그 토킹이 안 돼. 9편부터 좆된다고 개재밌어진다고 진짜? 와 9편까지 보려면 나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근데 이번에 쉴 때 이번에 나 이틀 3일 정도 쉰다 그랬잖아. 쉬게 되면 그때 저기 하는 걸로 할게. 아 오늘 그리고 코튜브 새로운 영상 올라왔어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앞으로 1일 1영상을 그냥 앞으로 좀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내 유튜브는 질보단 양인 것 같아. 조회수 나올 때까지 안 올리고 빼기고 이런 것보다 그냥 1일 1영상 조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영상 퀄이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방송에서 쓸만한 게 은근히 나와 소스가. 근데 그 소스를 잘 못 잡아. 쉴 때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죽어도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코트형 방송 보려면은 풀영상 보려면은 결제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 맞아 너네 유튜브 프리미엄 지르라고 내가 광고 뒤지게 박아놓는 거야. 이 무료충들아. 좀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좀 해라. 나는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안 한 새끼들 중에 제일 역겨운 새끼야 바로 족구. 그 새끼 진짜 광고 일일이 다 보면서 스킵 누르면서 영상 보더라. 어우 역겨워. 프리미엄 결제하라 그러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존나 성실해. 뭐 지도 안 했으면서 병신이라 뭐 개소리야. 짭태우 이 개새끼야. 짭태우 닉도 역겹네. 씨발 늙은 여우새끼. 자 유튜브 프리미엄은 나는 몇 년 전부터 했어. 난 한 2년 전부터 나오자마자 바로 했어. 형 입은 후드티 제품명 좀 알려줘. 1초 만에 지르게. 내가 입은 옷을 입으려고 하지마. 지코씨가 야 너 내가 입은 옷을 입으려고 한다? 넌 그러면은 동네방네 네가 돼지 새끼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아. 알겠지? 내가 입은 옷을 물어보지마. 알겠지? 110사이즈. 110사이즈야. 추워서 입었어. 추워서 오늘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130kg 아니야. 나 121kg이야. 좀 오바들 좀 하지 마라. 배돼지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살쪄 보이고 그런 건 있겠지만 181에 121kg도 상당히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건 맞긴 한데 몸무게 좀 올려치기 좀 하지 마. 130 절대 안 돼. 128까지 찍어서 내가 최고 찍은 게 2kg 언제 빠졌어? 모르겠다. 나 요즘 좀 자기 전에 안 먹으면 막 2-3kg 빠지던데 막.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자주 먹어 내가. 돼지들은 원래 밥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않아. 자주 먹어. 조금씩 내일 몸무게 재자. 오늘은 좀 자신이 없어. 왜냐면은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속이 좀 안 좋아서 저 삼계탕 먹었거든. 삼계탕 시켜 먹었어. 그래서 먹고 잤기 때문에 오늘은 좀 몸무게가 좀 자신이 없고 120, 130 만대라고 하는 새끼는 나가 뒤지길 바란다. 똥 싸면 2kg 빠진다. 체형 비슷해서 안 돼. 똥 싸면 2kg 빠진다. 인정. 그거 인정. 오늘은 방송하다가 똥 싸러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뭔가 삼계탕 먹고 나면은 속이 진짜 편안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삼계탕이 이렇게 그 몸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나? 삼계탕 먹고 나서 난 싼 똥은 진짜 사람이 엄청 편해지더라고. 좀 더러운 얘기지만 뭔가 삼계탕 먹고 나면은 몸에 좀 노폐물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가고 약 같아 꼭. 삼계탕 먹으면은 보리 삼계탕.
그래서 오늘은 방송하다가 똥 싸러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 빅조가 골로 간 게 담배도 피고 그래서 담배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너 맨날 방송 중에 똥 싸러 가는 일 없다고 하고 맨날 가는 거 알라. 아니야, 오늘은 내가 내 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똥 싸러 가는 일 없다니까. 진짜 이 자리 꿋꿋이 앉아가지고 4시간 5시간 할 수 있다니까 방송을. 어. 빅조 씨 뭐 심근경색 걸렸다고 하던데. 어. 삼계탕이 뭐 해독 주스냐? 쌉소리여. 맞아, 내가 해독 주스도 먹어봤는데 그게 막 몸에 있는 그걸 안 좋은 걸 다 빼주잖아.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바나나 먹고 싸는 똥도 좋다. 컨텐츠인 거야. 야,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그 카페 보니까는 떡볶이가 존나 안 좋은 음식이더만. 영양가가 1도 없다던데?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어, 떡볶이 진짜 안 좋대. 어, 영양학적으로 최악인 인기 음식 이게 떡볶이래. 떡볶이가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등은 눈에 씻고 찾을 수도 없대. 탄수화물 과잉에다가 염분 과잉에다가 당분 과잉인 음식. 어, 패스트푸드의 대명사 치킨, 햄버거, 피자라도 얘네들은 뭐라도 있긴 있는데 오직 맛 원툴로 다 깨부순 음식이 바로 떡볶이래요. 어, 맛있으면 그만이긴 하지. 어,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고 하려면 맛있는 거 못 먹지. 삶의 낙이 사라지지. 현대인들이 지금 맛있는 거에 많이 빠지긴 했어. 먹방이 유행을 타면서 뭐 TV에서도 뭔가 연예인들 처먹는 거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맛집 이런 것들에 이제 먹는 거에 집중을 하더라고. 원래 안 그랬었는데 먹는 거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럼 그러고 마는데 굉장히 남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랬어. 건강 생각해서 몸이 그런 거야. 건강 생각한 적 없다니까 이 씨발. 아 개새끼. 아 씹새끼. 이 개새끼 뒤져라. 어, 병신이 씹이냐? 왜 씹이거냐? 어, 씨발은 존나 씹이거네. 싸가지 없이 너 싸가지가 없냐 너? 어, 아니 나는 몸을 생각한다고 안 했어. 허허.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씹이야. 아 순간 화나가지고 좀 강퇴하려 그랬네. 어우 싸가지 없어. 왜 저렇게 싸가지 없는 팬들이 있지? 어. 나는 짧게 살고 굵게 가는 거라고. 아니야, 나는 짧고 굵게 가는 거보다 나는 좀 오래 살고 싶기는 해. 물론 내 지금 생활 패턴 자체가 오래 살기 글른 패턴이긴 한데 그래도 좀 오래 살고 싶기도 해서 가끔씩은 건강에 막 관심이 많아져. 그러면은 막 인터넷에서 보고 이거 좋다더라 그럼 막 이거 시키고 저게 좋다더라 그럼 저거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먹을 거라도 몸 관리 하려고 하는 편이야. 뭐냐면 나 맨날 약 먹잖아. 맨날 여기 약 먹고 그 사람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이것도 콧바귀 중에 한 명이 뭐 기본적으로 영양을 좀 챙기기 위해 뭐 좀 몸을 좀 챙기기 위해서 뭐였더라 그 유산균이랑 오메가랑 어 뭐랑 뭐 밀크시슬이랑 뭐랑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매일 이거 약을 먹어야 돼. 어 저 멀티비타민은 무조건 먹고 그거랑 저거 먹지. 노니 주스 몸에 염증 수치 좀 낮춰주는 거. 밥을 졸라 다 챙겨 먹는데. 약을 다 챙겨 먹으면 뭐해? 밥을 졸라 다 챙겨 먹는데. 맞짱 뜰래 진짜 오늘? 개새끼들을 존나 씹이거네 오늘. 어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그게 있어. 어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챙겨 먹는 것도 있고 이제 밥 먹을 내가 근데 그나마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거는 이제 그거지. 어 개소리라고 치부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단 거를 싫어해. 그나마 나한테는 그게 다행이야. 단 걸 안 먹어. 랄프가 좀 이 과자 이런 걸 엄청 좋아해. 스낵류를. 그래가지고 거의 월급 받으면 항상 한 달에 진짜 과자 한 10만 원어치는 먹냐 네가? 그 정도는 먹을 걸? 거야. 어. 칸초 한 박스 사다 놓은 것도 다 처먹고 두 박스 처먹지 너. 두 박스 처먹고 OS 처먹고 어느 날 책상 위에 보면은 단 걸로 꽉 차 있어. 어. 초코파이 처먹고 그냥 초코를 엄청 좋아해. 근데 랄프가 하나씩 주면은 그냥 한 입 맛만 보고 그냥 안 먹어.
단 거를 싫어해 나는. 단 거 먹고 살찐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안 움직이니까 살이 찐 거지. 그렇지.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는 내가 이 얘기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나는 단 거를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너는 지금 뭐라 그랬어 나한테? 어? 뭐라 그랬어? 네가 비만인 이유로 알아듣지 말라니까? 나는 그냥 내가 단 걸 안 먹는다라고 얘기한 건데 내가 비만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랬어? 아니 왜 이렇게 시비냐고? 어? 아, 나 살찐 거 알아. 살찐 거 알고 잘못된 거 알지. 왜 그래 나한테? 오늘 이놈들이 나한테 왜 이러노? 어. 그럼 살이 왜 이렇게 뒤지게 쪘냐고. 안 움직이고 아, 저기 하니까 제가 한 말이 팩트는 맞아. 안 움직이니까. 먹는 만큼 그래도 하루에 내가 말했잖아. 나 삼성헬스 켜놓고 있는데 삼성헬스로 보면은 내가 하루에 걷는 그 양을 체크할 수 있잖아. 300걸음 내외에서 500걸음 내외야. 300m에서 500m를 하루에 그냥 걷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밖에 좀 야방으로 나가거나 좀 밖에 돌아다닐 일이 쓸데없이 많은 날, 그런 날은 진짜 많이 걷지. 뭔가 오늘 좀 하루가 알찼다, 보람됐다 싶은 날들은 4,000걸음 넘게 걸어. 8,000걸음 걸은 날도 있고. 와, 입으로 새도 되겠네, 걷는 횟수. 근데 집 안에만 있으면 솔직히 걸을 일이 없지. 신생아만큼 걷는다고? 그것도 맞지. 시청자 입장은 그래. 그냥 롤이랑 건강 얘기가 형하고 빡에서 나오면 현수치 존나 올라 입벌고 한 게 PTSD라서. 그것도 맞다. 그것도 맞네. 근데 내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한 것뿐이야. 너도 189, 너는 189에 120kg야? 완전 저기네. 거인이네, 거인. 근데 네가 일단 나랑 키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나랑 몸무게가 비슷한데 너는 이제 살이 여기저기 많이 퍼졌겠지. 근데 넌 나보다 못생겼을 듯. 왜? 나 쟤보다 자신 있는데 외모가? 근데 진짜 내 방송 돼지 새끼들 많다. 여기 돼지 새끼들아. 왜 이렇게 돼지 새끼들이 많지? 코트 형 입은 옷 후드티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제품명 좀 알려주세요. 가끔씩 이런 거 오면은 와 돼지 새끼들 은근 있네. 완전 돼지 새끼들이네 이거. 돼지들이 보는 방송. 노래하는 코트. 돼지 인증 컨텐츠 기여기여기여. 컨텐츠로 하자는 건 네가 존나 감이 없다는 소리야. 입맛이 싹 돌아서 참을 수가 없어. 그래? 입맛이 싹 도노. 다같이 전파 페스티벌 가자. 정모하면 파혼 생기겠네. 정모할 때 근데 나는 가려서 받을 거야. 내가 진짜 너는 이겨 얼굴로 우리 와이프 고셨어. 우리가 만약에 정모를 한다. 여러분들 모함하는 건 아닌데 뭔가 삼삼오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많아지는데 정모를 하는데 한참 걸리지, 키키의 손에도 아무런 필터링 없이 키키의. 정모를 한다 그러면은 그날 뭔가 헬 파티가 날 수 있어. 마치 조두순 집 앞에 모인 그 관종 새끼들 마냥. 분위기 깨고 뭔가 난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분위기 깨고 뭔가 사람이 불안해 보이고 좀 정모만 시체 얘기 그런 애들 있잖아. 분위기 그 산통을 깨고 뭔가 애가 보면은 좀 이렇게 불쾌한 애들. 음침해 보이는 애들. 갑자기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으아!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새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난 그래서 필터링으로 사람 받을 거야.
아 모르겠어. 너네 중에 또라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 아닌 애들이 더 많겠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이 정모는 그냥 토크온으로 10명씩 하는 게 맞는데 뭔가 그럴 것 같아. 정모 언제 할 거냐고. 뭐 맘 먹으면 하지 정모. 근데 지금 코로나잖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 진짜로. 왜냐면 예전에도 유튜브 할 때도 정모 하겠다고 진짜 입 벌고 존나 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아프리카 하고 나서는 내 몸뚱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스람없이 보여줬고 우통 벗는 날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저게 없었단 말이야. 이제 뭐 부끄러움 같은 게 없어갖고 진짜 정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딱 코로나가 터지대. 야 이거 가을바람 부금 네가 정리했냐? 제가 뉴 거기 넣어놨어요. 아 뉴에다 넣어놨어? 네. 형 따먹는다는 애들 중에 드립아닌 애들 많아? 아 나를 따먹고 싶다고? 따먹어봐 죽여줄게. 내 몸에 손 하나라도 대봐. 폐 죽여줄게. 그럼 정모들도 벗어주라 쭈쭈 좀 보여줘. 쭈쭈래. 어우 역겨워. 왜 이렇게 역겹냐 얘들아? 어? 너네 오늘 이렇게 또 역겹게 굴지? 형 따먹으려고 100명이 달라든다고? 좀 선 좀 넘지 말자. 상당히 역겨워 얘들아. 난 남자의 그 살결만 스쳐도 역겨운 사람인데. 정모대 상품으로 취취 내밀고 막국수 직접 먹여주라. 취취래. 어우 역겨워. 뭘 수줍어해 미친 새끼들아. 돌았나 이것들. 어? 일본 야동맨키로 따먹으려고 달라드는 거? 야, 그 짤 어딨냐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 수줍어하지 말라고. 아 수줍어한 적 없어. 미친놈들 선 넘네. 역겨운 소리 좀 그만해라. 어딨더라? 너가 찾아서 바탕화면에 놔둬줘봐. 우야하라. 우리 태훈 씨 비비 바르니까 군침이 더 싹 도노. 뭔지 알지? 오늘 분칠했어요. 허평 가 방송 중에 코트 고소한다고 그 새끼 언급하지 말해. 시발년 따먹으러 가자. 아 진짜 나 고소한다 그랬어? 턱형이? 해봐 이 씨발년아. 너도 나 욕했잖아 이 병신 새끼야. 대가리 멍청해가지고 고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멍청한 돌대가리 새끼. 야라 이 씨 야 해 고소해 씨발년아. 고소를 지가 무슨 수로 할 거요. 지도 똑같이 욕을 했는데 병신이 쌍방인데 존나 멍청하다니까 그 새끼. 은근히 어떻게 그런 새끼가 무슨 회사의 대표 ACCA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 김현장이라고? 아 그건 좀 무섭네. 있잖아니야 얘들아 맞지? 오 역겨워. 고소 안 할 거야. 장난으로 드립 쳤겠지. 턱 형이 날 고소 왜 하냐? 너 진짜 조옥같이 생겼다. 된장찌개 불렀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 탁형이 고소하는 게 쫄리냐고? 쫄린다. 무섭다. 누가 나 고소한다 그럼 무섭네. 지금 저것도 조명빨이야. 근데 고소라는 게 그거야 얘들아. 얘들아 고소라는 게 그게 있어. 그 공연성이 성립이 돼야 되고 특정성이 성립이 돼야 되고 욕도 난이도라는 게 있어. 근데 내가 했던 턱형한테 했던 욕들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욕이지. 야 개새끼야 씨발로마 이런 걸로는 고소가 잘 안 돼요. 적어도 패드립 정도? 아니면 진짜 심한 욕? 그런 거는 바로 돼. 모욕죄로 바로 고소할 수 있어요. 첫 벌금이 한 6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오늘 이슈 하다가 빡쳐가지고 일반인한테 패드립 쳤죠. 예. 애미애비 욕했어요.
예, 어망구를 욕하고 아바이를 욕했어요. 예, 어망구를 특히 심하게 욕했죠. 예, 희대의 땡년이라고 욕했죠.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랬냐면은 진짜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 청주바닥에서 얼굴 들고 못 돌아다닐 정도로 완전 심한 잘못을 했어.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그런 어떤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냥 괜히 그 레카체 새끼들 마냥 욕을 했지. 어망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웃기냐고. 나도 그 어망구란 것 때문에 한참을 깔깔 웃었네. 그 최근에 이제 풀 영상 보면은 어떤 토크온 하는 새끼가 나한테 뭐 아 옛날에 뭐 게임 톡에서요 뭐 노래 좆발린 거 잘 봤어요 이러면서 빈정거리는 거야. 근데 아무런 타격감도 없고 솔직히 그랬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야 병신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 새끼가 닥쳐이 어망구 뒤진년아 이라고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근데 어망구라는 얘기를 그 어감을 내가 처음 들었는데 존나 웃긴 거야. 토코온에서 그 괴물들이 쓰는 거를 내가 좀 많이 차용해서 쓰기도 해. 야라이 개새끼야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떤 여자애가 나랑 욕을 했는데 야라이 쓰레기 새끼 야라이 돼지 새끼 야라이 개새끼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근데 그 야라이라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신태일이 쓰는 거야? 흑단막대 강퇴할게요 개새끼. 이거 신태일 방송 보는 새끼네. 딱 걸렸다 개새끼. 이거 신태일 말이 신태일이 쓰는 거였어? 존나 역겹네. 강퇴할게요. 너 걔가 쓰는지 어떻게 알아? 신빡이 새끼들이 은근히 방송을 보네. 나는 토크온에서 들었는데. 신태일이랑 코트랑 약발방황 대결하면 코트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 맺힐 듯. 이게 신빡이들의 현실이야. 눈물 맺이 봐봐. 밑에 티긋 에라이 야라이 돌대가리 새끼야 나가. 나는 이렇게 진짜 적당하게 좀 맞다. 와 진짜 저런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끼들은 뒤져야 돼. 기본적인 교육을 마치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 나 진짜 뭐 신태일 욕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근데 좀 뭔가 어리숙하고 무지한 새끼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 어원을 아는 게 강태 사유냐? 와, 좀 맞는 말이긴 하네. 강태 사유야 이 씨발 새끼야. 강태 사유야. 채팅창에서 일배하는 거 티내거나 뭔가 좀 반사회적인 면모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나는 강퇴할 거야. 너네 같은 애들이 335 쌓이고 계속 방송에 너네 같은 애들이 계속 생기면은 나한테 좋을 게 없어. 야라이가 나 신태일이 쓰는 건지 처음 알았네. 그래서 내가 신태일 따라한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네가 애초에 반사회적인 거라고. 내가? 내가 뭘 반사회적인 거야? 나처럼 사회적인 사람이 어디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 얼마나 사회적인 사람인데? 나는 반사회적인 사람 아니야. 내가 인성이 글렀다. 아 그건 인정할게. 아 몰라 그 어원이 누가 맨 처음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아무튼간에 최근에 이제 어망구라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웃을 때 신태일처럼 웃는다고? 존나 어이없네. 아니 내가 신태일처럼 웃는다고? 그냥 다 껴 맞춰라. 그러니까 자꾸 나랑 신태일이 어떻게 막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막 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만해라 얘들아.
신테일 프레임. 어. 내가 근데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들을 내가 자주 보여주는데 너네 알 텐데 안 보는 거. 어. 내가 하루 막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막 9시간 동안 유튜브 본 거고 막 그랬을 때 신테일 영상 없었는데 거기. 로봉순이랑은 나랑도 그냥 좀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지. 어, 로봉순이 얘가 그래도 괜찮더라. 얘가 의리 있고 여자애가 그런 의리가 있고. 봉순이는 진짜 아프리카 복귀해도 될 텐데 왜 봉순이 복귀를 안 할까? 어, 그런 미친년 이미지가 좀 아프리카에 필요한데 말이야. 새로운 어떤 그 인방 감성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친구 아니야? 어, 봉순이 보면 볼수록 얘가 진국이야. 괜찮아. 어. 생각이 고맙습니다. 그 봉순이도 근데 봉순이는 그게 있어. 뭔가 남한테 민폐 끼치거나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미친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키는 어 의젓한 모습도 보이고 나는 진짜 진호랜 버핏 형 그 장례식 갔었을 때 봉순이가 그거 3일 동안 뭐 이틀인가 있으면서 거기서 그 상주 노릇 하면서 그랬을 때 나 그거 보고 나 진짜 와 얘 진짜 얘가 됐네 된 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솔직히 진호랜 버핏이랑 진호랜 버핏 형한테 진짜 피해받은 거밖에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순이가 어 그 상주 노릇을 하고 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애가 진짜 의리 있어. 어 보통 사람의 이제 그 진면모가 나올 때는 진짜 어 어떤 바닥을 찍거나 어 사라지거나 약간 진짜 그 이 바닥에선 그런 거 같거든. 요 바닥에서는 뭔가 힘이 빠지거나 잘못을 하고 나락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 이제 그게 나눠진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나도 그랬었어. 나도 그랬었어. 나도 영정 당했었을 때 진짜 어 좀 나눠지더라고. 어 좀 주변 사람들이 벌레로 변하고 그럴 때가 있어. 근데 봉순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좀 좋게 봐 나는 봉순이를 로봉순이를. 물론 나한테 도움될 건 없지. 근데 그래도 뭔가 뭐야 추석 되고 설 되고 항상 인사하고 뭐 어? 와가지고 풍선 싸주고 집에다가 뭐 그렇게 비싼 건 마이 프렌즈 뭐 이런 바디 프렌즈 이런 건 아닌데도 저기 안마 의자 선물해주고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어 팬가이 감사합니다. 백반형님은 기억하냐? 당연히 백반형님도 기억을 하지. 근데 그 형님한테는 내가 좀 안 좋게 얘기한 게 많아. 왜냐면은 그 형은 방송에서 좀 가오를 잡고 좀 뭔가 너무 남들을 이렇게 깔아보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꼰대 중에 꼰대였어. 백반형님도 어떻게 보면은 어 돌아가셨지. 근데 나한테 그 합방하자 그랬었는데 내가 어떻게 늑대가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형님? 이랬었지 채팅창으로 대놓고. 못 나갈 때 그 형이 은근히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뭐냐면 이제 나는 내 방송에서 내 신상이 털렸어. 뭐냐 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털렸단 말이야. 핸드폰 번호랑. 나 이것 때문에 약간 공황이 와가지고 방송에서 막 그땐 좀 그나마 좀 순수했어가지고 방송에서 아 어떡하지 여러분들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왜 그러지 사람들이 진짜 나한테 하면서 울먹거렸단 말이야. 어 근데 그때 그거를 가지고 자기 방송에 소재로 써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왜 그러지? 자기 방송에서 내가 그렇게 울먹거린 거 가지고 야 뭐 신상 털린 거 주접 떨고 있네 씨바야 그거 털린 게 뭐 되냐 하면서 지가 아니 자기 일도 아닌데도 나를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방송에서 소재로 써먹으면서 내가 되게 무슨 그 소녀 감성으로 어 남자답지 못한 놈으로 그렇게 방송에서 되도 않는 정치질을 꺼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진짜 이해를 왜 신고해? 뭐 때문에? 왜? 왜 뭐 때문에? 광우를 왜 쳐내? 뭔데? 뭐라 그랬는데? 왜 말을 해? 전라도 일베드럽 쳤 전라도라고 내가? 나 전라도 맞아. 어. 아 전라도를 비하했어? 저런 씨발 새끼를 봤나 이 젖 같은 새끼. 항상 뭔가 저렇게 좀 이상한 채팅 치는 새끼들 보면은 뒤에 광우닉 단 새끼들이 많더라. 이건 알 거야. 방송 진짜 일주일 정도 본 애들은 알 거야. 오프닝 때 보면은
채팅창에서 개소리 막 하고 막 일베드립 치고 이상한 새끼들 보면은 광우 닉자를 단 애들이 좀 많던데. 근데 프레임이 아니라 진짜야. 이건 며칠 전 방송도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어. 진짜로. 위장납견이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새끼들 많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난 엄청 서러웠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방송에 또 백반이 뭐야 니 욕한다 코트야. 그래가지고 들어갔지. 왜 무슨 얘기지? 근데 아니 자기랑 하든 관련 없는 일을 가지고 방송에 소재로 써먹으면서 야 그 신상 털린 게 뭐라고. 아 야 안 죽어 안 죽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너무 좀 어이가 없었어 내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이래서 당황스럽더라고. 내가 닥친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그 오지랖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래가지고 왜 저러지? 이래가지고 채팅창에 나와가지고 형님 왜 제 저렇게 안 좋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코트야? 야 있어봐 야, 매니저 좀 줄게. 야 이 씨발 새끼야 하면서 백반 형이 야 그럼 야무지게 좀 저기 좀 해 이러면서 나한테 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친해지려고 하는 방식이구나. 오케이 그래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셔서 이러고 이제 나갔었지. 근데 그때 이제 속으로는 뭐야 미친 새끼 약간 그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었지. 근데 그걸 이제 마음에 담아놓고 있다가 한 2년 뒤에 내가 존나 잘 나가게 됐어 아프리카에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이제 백반형 방송에 이렇게 BJ들이 막 모여 있었어. 볼 게 없으니까 채팅창 다른 얘기들 하네. 그렇게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코트야 합방 한번 해야지 하면서 나를 딱 매니저를 딱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늑대같은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형님? 이빨 다 빠진 호랑이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가지고는 진짜 얼굴 붉어져가지고 민망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백반형님과의 마지막 조우였어.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형 계속 그 그래프가 계속 떨어졌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플랫폼 옮기고 팝콘 가가지고 방송하시다가 그렇게 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내가 좀 밴댕이 소갈딱지여가지고 그때는 내가 누군가 나한테 한마디 하잖아? 난 그 10배로 돌려주려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지코 형이랑도 사이가 진짜 앙숙이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지코 형이 당한 게 더 많아. 그냥 방송에서 지코 형은 드립으로 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코트? 그거 뭐 히키코모리 아니야? 와!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코 형 방식인데 그런 걸 이제 방방박 안 됐었지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막 십새끼 개새끼 하면서 욕 존나 했었지. 그랬었지. 그릇이 작았었어. 맞아 맞아. 고맙습니다. 지코 형 사진 올라온 거 봤어. 근데 진짜 좀 최군이 백반행님 모셨었지 않은 군인은 형들이라고 하면은 다 챙기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 지금도 그렇지 않나? 지금도 형님들 보면은 엄청 깍듯하잖아. 아유 형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제 최군 울던데? 어제 최군 울었던 거 같은데? 나도 볼 거 없어가지고 방종하고 나서 최근 방송 봤었거든? 근데 울더라? 화면 가려놓고 질질 짜던데? 아 키킹님이랑 방송했어? 합방했어? 최근 능력 있네. 맞아 청승맞게 울더라. 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할 건데? 난 개인 솔방에서 운 적이 없기 때문에 빅을 자다 운 거는 이제 기승전결 그런 어떤 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딱 울면은 좋을 것 같다. 바로 집 잡아버렸지. 아 유튜브 때 운 거? 그건 야 몇 년 전이잖아. 몇 년 전이잖아. 그땐 진짜 찐으로 운 거였어. 유튜브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편집자 월급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뭔가 엄습해 오는 거야. 방송은 하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야. 뭐지?
너무 힘들었었어. 내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계좌 번호를 띄워놓고 또 방송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계좌를 갖다가 대포 통장 뭐 이런 걸로 막 신고를 한 거야. 이 계좌가 사기치는 계좌다 뭐 이러면서 지가 만 원을 잘못 만 원을 내 계좌에다 입금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사기 막었다 이러면서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내 계좌가 정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틀 내내 굶었어. 이틀 내내 진짜 그 집에서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러면서 돈도 못 쓰고 그러면서 엄청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많았었어. 괴롭히려고 그런 놈들이 많았었어. 라면 먹고 그랬었지. 다이어트 시키는 법이 내 계좌를 정지시키는 거라고? 미친 새끼들. 그런 거를 드립으로라도 치지 마. 너네도 계좌 정지시켜 놓으면 너네 더 열심히 살겠네? 개소리 하지 마. 아, 그래? 그럼 내가 돈 맡아 놓을게. 나한테 니네 계좌에 있는 전부 그 전액을 갖다 나한테 쏴라. 뭐 시켰어? 황태의 장국? 야 근데 뭔 놈의 황태의 장국 23,000원이야? 너 거랑 아무리 같이 시켰다고 할지라도 야 황태의 장국 하나 비싸봤자 8,000원 아니야? 아 만원 만원 플러스 3,000원? 와 아 원래 황태의 장국이 비싸? 8,000원 아니야 비싸봤자? 배달비가 3,000원이야. 배달비가 좀 어망구가 조심해라. 잠깐만 잠깐. 조명 좀 줄이자. 하얀색은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먹자. 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줄이면 되지. 됐다. 황태의 장국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떻게 계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얘들아. 이렇게 동그란 모양 그 자체로 남아있네. 아예 안 저었다는 건가? 우와 반숙이야. Holy shit. What the fuck. 존나 맛있겠네. 완전 탱탱볼이네. 맛있다. 새우젓 좀 넣어야겠다. 이 집 고수라고? 어떻게 모양만 보고 알아? 너는 뭐 시켰어? 순대? 야 젓가락은 아예 안 주는 거야? 반찬은 뭘로 먹어? 숟가락으로 먹어? 맛있다. 가위 좀 줄래? 순간 한숨 쉬면서 아 씨발 이런 거 같은데. 미안하다. 아니 그만 시킬게. 들렸어요? 형님 볼 때마다 뭐 드시고 계시네요. 볼 때마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게 아침밥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현대인이니까
여러분들은 아침 9시잖아요. 아침 9시에 밥을 드시잖아요. 저한테는 지금이 아침 9시예요. 예. 저는 이제야 밥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님들아. 예. 이빨 없냐고요? 이빨 없냐고? 있는데 씨발아? 있는데 아니 밥 말아 먹으라고. 있는데 이런데 안 묻히고 먹으려고 먹는 거야. 어. 이빨 없냐? 미친 새끼 존나 웃기네. 아 나는 원래 국밥 밥 안 말아 먹어. 밥 따로 국 따로 먹어. 아. 맞죠. 다. 이게 뭐야? 무 무인데? 무 뭐라 그러지 이거? 맛있어. 고소하니 좋네. 무나물이야? 무생채는 이게 무생채고 이 양반들아. 이건 무 그건데? 무나물이야? 어우 맛있다 이거. 고소하이. 국밥으로 찍먹을 하네 미친 시발 새끼. 무생채? 맛있네 이 집. 그래도 몸 생각하니까 이런 거 먹는 거야. 건강에 좋잖아 이런 거는. 건강생각 뭐 안 먹어야 된다고? 개소리 하고 있죠? 밥을 그래도 꾸준히 먹어줘야지. 안 먹으면 나중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음식 한꺼번에 처먹을 텐데. 아 좋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채팅창으로 개지랄을 떨어도 먹을 때 너무 행복해서 그런지 뭐 아무리 인격모독을 하고 개지랄을 떨어도 그냥 별로 신경이 안 쓰이네요. 예, 니넨 쳐 떠들어라 맛있게 먹을게 약간 이 느낌이라서. 예, 근데 뭐 먹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한테는 아침 9시고요. 맛있냐고? 맛있어. 근데 진짜 맑은 국이 필요할 때가 있어. 나도 약간 뭐 좀 아재 입맛이라서. 아, 개운하니 좋다. 아, 개운하니 좋아. 진짜 언제 나 여유 생기면 맛기행을 떠나고 싶거든? 전라도 그 어렸을 때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 당 육회를 먹었던. 그걸 초등학교 때 먹고 한 번도 안 먹었단 말이야. 전라도 그 영암에 가면은 당 육회를 해주는 그런 전문집들이 있어. 진짜 가서 한번 먹고 싶어. 가갖고 이제 진짜 카메라 딱 들고 가가지고 맛기행을 한번 떠나고 싶어. 오늘 쾌변 먹고 똥 샀는데 오늘 변기 꽉 채웠다. 5kg는 산 듯 많이 먹어라. 당 육회 모르나? 존나 맛있대.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도 당 육회가 이게 유통이 되게끔 가능하면 닭가슴살을 육회로 먹잖아. 엄청 쫀득쫀득하고 개맛있거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아직 나. 닭가슴살 부분 있잖아.
닭 가슴살이 약간 이렇게 포개져 있잖아, 이 모양으로. 그거를 얇게 썰고 그 위에다가 참기름이랑 깨를 역시 맛장군 소금이랑 깨랑 플라이스. 쫙 이래 뿌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접시가 딱 나와. 먹잖아. 내가 알던 닭가슴살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 뭐 기생충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거기서 키우는 닭 자체를 먹는 거기 때문에 진짜 먹어보고 싶기는 해. 닭 육회를. 닭회 하는 데 은근히 많아. 진짜 지렁이 키우고, 지렁이 먹이고 그런 닭을 먹는 거야. 걔네들은 진짜 유기농이지. 부일자랑 가면 되겠네. 아, 근데 철구장인님은 그게 있지. 할인닭을 육회로 드시지. 마트 닭을 그냥. 난 그거 깜짝 놀랐다가 보고. 준나님한테 해달라고 하자. 준아가 뭐 요리를 잘해? 새하방송 봤는데 준아 걔는 진짜 빠꾸 없더라. 되게 솔직하고 뭔가 얄밉긴 한데 대놓고 뭐라고 못하겠는 그런 거? 아 그냥 준아그 유튜브 준아님. 그분은 진짜 연못에서 붕어 잡아가지고 그거 그냥 내장 빼고 그냥 드셔버리더만. 그 디스토피아 그거 감염될 수도 있는데. 아, 디스토마. 디스토마 그 기생충이랑 노로바이러스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분 건강하시대? 근데 진짜 백태 대박이시던데? 나 오늘 백태 많이 빠졌지. 왜 많이 빠졌냐면 백태 없애는 방법을 알았어. 혀를 닦으면 이런 거야 되더만. 그의 비비를 발라버리네. 혀를 닦으면은 백태가 사라지던데. 난 처음 알았어. 나는 진짜 내가 병 있는 줄 알고 이빨을 아무리 닦고 아무리 양치를 하고 아무리 치약을 묻혀가지고 이 솔로 혓바닥을 이렇게 문질문질하니까 백태가 진짜 빠지더라고. 난 몰랐어. 그러니까 어제 딱 이빨 닦고 나는데 와 진짜 방송 켜서 보여주고 싶다. 그 생각 들더라고. 방종했는데. 전 여친들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나 진짜 입냄새 안 나. 옛날에 사귀었던 애 중에서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내가 밉고 싫으니까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아니, 혀안 닦으면 입냄새 강남바닥에서 존나는데 34년 동안 안 닦은 거 리응 사람인가? 그런 소문이 돌았어. 코트는 고추가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난다. 그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강남에 사는 여성을 20명은 만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프레임을 프레임으로 잡았어. 진짜로. 뭐가 팩스야, 팩스 아니야. 팩트 아니야. 입냄새 50% 이상은 혀의 냄새라고. 아니야. 장 썩은 애들 많아. 백태도 없는데. 말하면은 진짜 공기 중에 똥냄새가 떠다니는 애들이 있어.
안 되겠다. 야, 입냄새 측정기 그거 네이버에 검색하고 사라. 보여줄게. 진짜 냄새 안 난다는 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네. 오히려 나는 전 여친들이 입냄새가 많이 났어. 아. 아, 바로 전 말고요. 바로 전 말고요. 말했어. 아이 씨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비제이 전 여친들 말고요. 일반인이요. 이렇게 처먹는데 입냄새 안 날 수가 있어. 입냄새 안 난다니까 진짜 씨발남들아. 진짜 정모해갖고 씨발 한 명 하면 입냄새 맡아주게 할까? 악수 대신에? 안 난다고. 나 냄새나는 거 얼마나 싫었는데. 아 랄프한테 물으면 알겠네. 뷰파라고 키스해보면 거울 치료된다고. 야야 말야 네가 말해봐. 진짜 형 입냄새 나 안 나? 이분들은 제 말을 못 믿어요. 왜? 저희 둘은 같은 편이라 생각하시거든요. 와, 진짜 알아먹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 네가? 말 좀 해줘, 형의 깨끗함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형 난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그 말을 믿을 것이고, 안 난다고 하면 이분들은 안 믿으실 거예요. 그래. 그렇죠. 호수야 갈프코의 허해봐. 매니저 코의 하해봐. 오 회피술 기가 막히네. 아 짜증난다 니네. 이게 뭔 콩이지? 약간 그 저거 냄새 나는데? 청국장? 청국장 냄새 나는 콩이다. 신기하네요. 짭짤하니 짭조름하니 맛있네. 청국장 냄새나. 밥 남겼어 나. 다먹음료 배부르다. 랄프야 다 먹었어. 혀 안 닦고 맨날 담배나 뻑뻑 피는데 우기는 거 혐수치오르네. 족구봐라 냄새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안 씻잖아. 족구는 냄새 존나 나 진짜. 걔는 선국장 냄새가 아니라 형 인중 냄새나 숟가락 냄새 아니야. 걔는 무슨 냄새 나냐면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딱 그 입냄새 있잖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밥 냄새 난다고 주관 존나 펼친. 어. 그랬는데 그 아침에 딱 진짜 이빨 안 닦았을 때 그 냄새가 나. 그냥 전형적인 입냄새라고 느끼는 거. 그 한마디로 그 진짜 사람들 유동 인구 많은 그 모서리 쪽에 있는 코인 노래방, 존나 회전율 좋은 코인 노래방에 1번 방 마이크 냄새가 나. 족구 입에서는. 근데 그거를 액체화 시켜가지고 분무기에다 넣어놔.
페브리즈 마냥 그렇게 갖고 칙칙칙 뿌리는 거야. 뭐 걔는 모른다더라. 감각이 걔는 그 칙칙칙 뿌리는 거라니까. 그 정도가 냄새가 나. 어, 이해 가냐? 생화학 무기야. 같이 방송하면 딱 그 분무기로 뿌리는 것 같아. 냄새 얘기 그만하자 이제. 그리고 예전에 비글즈 하다가 그런 적 있었어. 마스크가 다 똑같잖아, KF94로. 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고깃집이었을 거야. 다 같이 밥 먹고 나서 방송 안 켰을 때였는데 마스크가 바뀌었나봐. 나는 그날 비비를 발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마스크가 아닌지 알았냐면, 비비를 발랐었어 그날. 그래가지고 이제 콧잔등에 그 철사 부분에 약간 누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파운데이션이. 그래서 그거 묻은 걸 내 걸로 확인하는데 내 거를 가지고 내 옆자리였어 걔가.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러고 나갔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몰랐잖아. 근데 딱 보니까는 내 게 아니야. 근데 빨리 나오래. 근데 또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잖아. 마스크를 딱 끼는 순간에 와, 구역질했어 나가면서 진짜로. 그 마스크 빨리 달라 그래가지고 마스크 바꿔갖고 그러고 꼈어. 어, 쌈면에 피자. 쌈면에 피자.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 정도면 암살자 아니야. 막 쌈대 안 돼 피자. 개자식들아. 요즘 재평가 맞지? 재평가 해야 돼. 그건 맞아.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 오늘 보라 출근률 한번 보자 얘들아. 이제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어? 보라 출근률 한번 볼게요. 스트는 혼자 술 먹방 하고 있고. 박진우 이분은 요즘 왜 이렇게 잘 나가? 진짜? 요즘 뭐 대박이던데? 방송은 안 봤는데. 항상 19세 걸어져 있어가지고. 뭔가 19세 걸어져 있는 방은 들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 싫더라고. 어, 컨텐츠가 저기라고 미쳤다고. 박진우 씨도 87년생이야? UAD 씨 복귀하셨네. 어, UAD 씨 복귀하셨어. 그래도 항상 이렇게 보라 쪽이 라인업을 보면은 이 시간대 보잖아. 진짜 출근률 좋은 사람들 중에 또치와 마이콜, 이분 진짜 출근률이 좋은 것 같아. 어, 신나린도 진짜 열심히 한다 요즘. 나린이 개 열심히 하고. 뭔가 한 3분의 1은 빠진 것 같아. 어, 아, 빨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고 와, 보고 와. 쌈대 한 대 피자 얘들아. 아, 19세 안 걸고 필게. 족구 살려내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살려내. 그 족 뒤진 것도 아닌데 뭘 뒤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맞잖아. 아, 인중에 고춧가루 묻었었네. 고맙습니다. 뿔리랑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언급하지 말란 얘기야.
이번 시상식 때 우산 라이브 공연 보고 싶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모이고 했으면 너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다들. 어. 아이 뭐 친하고 그런 게 어딨냐. 카페 팬아트 누가 잘 그려줬다고? 한번 볼까? 네루토. 오, 잘 그렸네. 이거 써야겠다. 내일 이거 대기하면으로 해놔라. 19201080 해가지고. 나 어제 MBTI 지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 지 마음대로 그룹 분위기 주도 안 되면 분탕치거나 지랄한 뒤 떠남. 사실상 윤통성도 없는데 본인은 자기가 유능하다고 유연히하며 나름 따뜻한 사람이라 착각함. 상사나 윗사람한테 싸바싸바 엄청함. 강약약강. 세상 속물적인 닌겐들 꼰대지 심함. 근데 본인은 진심어린 충고와 조언을 하는 거라고 착각. 장점이 훨씬 많은데? 아, 데프콘. 나랑 성향 맞는 사람들이야? 사업가형, 현실적, 이성적, 직설적, 호불호 확실한, 중도란 없다. 뭐 아니면 도. 맞아, 나는 호불호 확실해. 고집이 존나 세. 그 남한테 별 관심이 없어. 외로움을 잘... 아니 남한테 관심 많은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진짜 많은데 나는? 외로움 많다. 맞아.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지는 거 존나 싫어해. 맞아. 명확하고 딱딱 떨어지고 확실한 걸 좋아해. 맞아. 일 처리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하고 싫어함. 일 잘하는 거 더 좋아하고 착한 거를 더 뒤로. 맞아. 일 잘하는 걸 난 더 좋아해. 일 못하는 사람한테 맡길 바에 내가 하고만. 맞아. 시간 약속에 철저하고 즉흥적인 약속을 싫어해. 내 시간을 방해... 아 이건 아닌데? 즉흥적으로 어디 막 떠나거나 그런 것 굉장히 좋아해. 내 시간을 방해받는 거 싫어함. 맞아. 싸우는 걸 싫어하지만 싸워서 지는 건 더 싫음. 맞아. 정리정돈을 잘하는데 정리정돈 하면서도 동선의 최소화 효율을 생각함. 정확하다. 정확해. 나는 미리 동선을 짜놔 항상. 뭘 하려 그러면은. 자기관리에 신경쓰음, 외모도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쓰음, 전혀 아니고요.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하는 편이지만 도중에 놓는 경우 그 분야의 투잡이 너무 길어.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한. 기다림을 못 참는 편. 맞아. 좀 성격이 좀 빨라. 사교성이 좋은 편이라 여러 사람이랑 노는 거 즐거워함.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뭔가 좀 너무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은 딱 보여, 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가까이 안 해. 언변이 뛰어남, 끝까지 토론을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음, 논리도 맞고 기승전결의 파생 이유도 납득 가능함, 팩트와 객관성을 가지고 논쟁함. 요거 어느 정도 맞지. 내가 이제 뭐 개소리 할 때 빼고는 어느 정도는 맞지. 본인이 아는 지식에는 전문가 수준으로 굉장히 빠삭하지만 새로운 시도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관심 없는 분야에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식이 없음. 정확해. 매우 솔직하고 가식이 없음. 겉과 속이 일치함.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이건 무조건 알아. 21번은 정확해. 물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거지. 나의 사생활적인 부분. 거짓말 치는 부분은 좀 있긴 하지. 근데 다 보여줄 순 없는 거고. 솔직해. 그리고 물어보는 거에 답변 다 해줌. 성심성의껏 해줌. 맞아. 잔소리 존나 심하고 꼰대 기질이 존나 심해. 맞아. 사회성이 좋음.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멀었어. 쉴 때 불안함. 쉬는 게 쉬는 게 아님. 맞아. 쉴 때 좀 불안할 때가 있어. 본인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타인의 의견을 다 반박하는데 비아냥거리면서 반박하는 거를 조심해야. 맞아. 나 비아냥거리는 거 엄청 잘해. 그럼 입냄새 거짓말이란 거네. 입만 걸리면 특히 멍청한 있네. 새끼가 얘기하고 있을 때는 못 들어주겠어. 평소에 논리적이거나 똑똑하나 할인 이 원 플러스 원에 잘 현혹됨. 이거 정확해. 여행 가면 박물관, 미술관은 무조건 제외. 맞아. 보는 거 싫어해.
어른스러움과 개구쟁이 오묘한 조합. 맞아. 오 이거 진짜 어떻게 나를 딱 분석했네. 원초적인 거에 빵 터짐. 개그 코드가 난해하다. 와. 인터넷 할 때 뻘글을 잘 안 보고 팩트 기반 뉴스 같은 걸 잘 봄. 맞아. 물품 설치나 조립하는 거 조리 좋아해. 어 맞아 맞아. 뭐 집에다 뭐 놓는 걸 좋아해. 집 이 집에 갖고 책상을 지금 벌써 4개나 샀어. 여행 계획 짜는 건 남한테 시키는 거 잘하고 본인이 짜도 효율만 따짐. 일단 여행에 큰 흥미가 없다. 그러나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은 챙기거나 여행의 최단 루트를 검색하는 등의 준비는 철저함. 맞아. 어디 나갈 때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아줌마 마냥. 집에 들어와서 한번 씻으면 나갈 일이 없음. 나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낌. 나가야 한다면 내일 일정에 포함시키지 굳이 쉬는데 나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낌. 맞아. 아무 의미 없이 나가는 거 싫어해. 다른 사람이 언쟁하거나 싸우는 거에 흥미를 느끼는데 결국 본인 가치관에 안 맞으면 둘 다 별로네. 역시 내가 최고야. 맞아. 나 약간 우월의식 같은 거 있어. 특히 멍청한 새끼들이랑 있으면 내가 똑똑하거나 이 생각에 빠져 살아. 사랑은 꽂히면 불도저처럼 직진함. 틈새 공략으로 자기 매력 어필을 잘함. 그건 잘 모르겠어. 상대방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강함. 근데 본인이 생각한 목표를 딱 이루고 나면 길을 잃어버림. 다음 목표가 세워질 때까지 일상생활에서도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함. 집안이냐 보다 보니까 대입해 보면 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자신감 하나는 최고임. 맞아. 근자감이 심하지. 본인에게 쓰는 돈을 아끼고 아까워하는데 가족 다 애인한테 잘 씀. 벗? 아닌데? 나 남한테도 잘 안 쓸라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많이 써. 사회생활에서는 기브앤테이크 마인드가 있음. 처먹기만 하면 아웃. 맞아. 비효율적인 개별적 행동을 싫어함. 맞아. 돈자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사람이 시야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하다. 시발 몇 개를 써놓은 거야 존나기네. 사람이 있긴 한데 자기가 놀 거 좋은 어차피 좋아 못하는 건 시작조차 안 함. 맞아. 못하는 건 시작조차 안 해. 나 이번에 모드컵 안 나갔잖아.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죽어도 싫음. 맞아. 명확하구만. 맞지 랄프야? 맞습니다. 딱 나지. 그냥 형이 쓴 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쓴 글처럼 느껴질 정도지. 이게 정확하네. MBTI 괜찮네. 저게 누구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그건 개소리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지. 나도 방금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었잖아. 저게 제일 흔한 성격이라고? 저거 MBTI 할 때 저렇게 잘 안 나올걸? 호불호 확실하지 않은 사람 되게 많아. 지금 저기에 제일 강조가 돼 있는 게 호불호. 자기가 싫어하는 거 죽어도 안 하는 타입. 근데 싫어도 해야 될 때는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 저게 뭐 모두한테 해당되는 거야. 비응신 이 분탕질러 새끼야. 야 랄프 나 가래 꼈거든? 예. 그 뭐 이렇게 가래 녹여버릴 만한 그런 탄산 없냐? 그래 탄산수 주라. 탄산수랑 저기랑 섞어 먹자. 아이스티랑. 단 거 안 먹지. 근데 이제 탄산수랑 살짝 섞어 먹는 그런 거지. 콜라보단 나. 콜라 한 컵이 각설탕 이게 막 진짜 한 뭐 4개 뭐 3, 4개 들어간다더만. 아이고 우리 또 100개를 우리 타투이스트 한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아이스티보다는 아 그러니까 콜라보단 나. 오늘 오후에 뭐 그러니까 잠깐만.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오늘 보니까 여러분도 오늘 내가 뭔가 되게 얄미운가 봐. 그래서 내가 뭔 말만 하면은 무조건 반대로만 얘기해. 아닌데? 계속 이러면서 오늘 채팅이 약간 계속 니네 계속 그런 식으로 쳐. 이런 날은 좀 심한 애들이 한둘 계속 나타나면은 우리가 싸우게 돼.
오늘 싸우게 돼.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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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적 없는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아유 싸가지 없어. 오늘 안경 깨부시고 싶긴 해. 그래?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들이 앵리하는 것 같아 나한테. 왜 왜들 그래 나한테? 어제 한 놈 처발라놔서 힘 한 해는 없을 거야. 어제 한 놈 처발라놨다고? 크리스마스 지났잖아.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뭐. 형 드라마 OST 이상형 월드컵. 아, 드라마 OST 월드컵? 좀 별론디. 나 드라마를 많이 안 봐가지고. 월드컵 하나 해도 될 것 같기도 해. 오늘 오랜만에 좀 뭔가 나의 좀 잡지식을 뽐내고 싶다. 어떤 거에 대한 월드컵을 한번 해볼까? 그래 오늘 월드컵 하나 조져보자 얘들아. 일단 저거 좀 먹고. 야 야표야 내가 섞을 테니까 유리컵이랑 그렇게 해서 갖고 오면 돼. 뭐하노? 다 했어? 오늘 뭐 완전 저기 하네. 너가 좀 뭐 바텐더네 완전히. 오 스타벅스네? 어디서 났어? 누구한테? 여친한테? 남자한테? 오. 야 이런 불량품이 어딨어? 이것도 안 들어가는데 입으로 대고 마시면 되는 거야? 오 좋은데 스타벅스? 오 야무진데? 오 여기다 먹으니까 더 좋네. 가래가 싹 녹는다 얘들아. 아이고 우리 초보 사업님께서 300개 분산 투자 감사합니다. 100개씩 고맙습니다. 오 초보 사업님 감사합니다. 좋은데 스타벅스? 이거 어떻게든지 스타벅스 상표 내밀어야겠다.